뭐 어머님들께서 다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지웅이 어머님이 미우새 함께하는 시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예 됐어요. 예. 이거 어떡하나? 글쎄요, 어머니들 못 뵈서 너무 속상하네요. 정말로. 처음에 이렇게 네 분 다 서로 잘 모르셨잖아요. 네. 처음 뵙고 좀 서먹서먹하고 뭐 그러다가 점점 이정 저정 다 들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는데 그게 조금 서운하시겠어요, 그렇죠? 그렇죠. 너무 미우새 하면서 정말 그 행복했거든요. 즐겁고. 그럼. 예, 이제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었어요. 듣기만 해도 좋지. 예, 예. 그랬는데 이제 아유 못 뵙게 되니까 참 서운하네. 예. 아이고 섭섭하네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웅이. 니은 우리 새끼 지웅이. 아. 이게 물이 세게 나. 야, 너 진짜 또라이 같아. 아, 테이블 더럽게 먹어. 어이구.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지금. 어이구. 이야. 이야. 자, 너는 하수니까. 젓가락도 참. 아, 형이 구워준 고기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. 정말 그 살면서 정말 나한테 기쁨과 희망을 준 아들이거든요. 미우새로 이제 정말 근사한 선물을 나한테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요. 예. 또 우리 미우새 그 가족 여러분들, 또 우리 어머니들. 우리 미우새 사랑해주신 시청자님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네. 아, 예. 어머님. 감사합니다. 네. 끝나게. 아, 이렇게? 형님부터. 이렇게 먼저. 네, 옆으로 와요. 어머니 뭐 전화 자주 하고. 언제 한번 전화해도 돼요, 정말? 언제 한번 따로 전부 다 우리들 만납시다. 자주 오고. 응?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수고하셨어요. 고마워요.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.